자, 이번 시간에는 105페이지 맨 밑에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먼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거든요. 먼저 법점을 읽어볼게요.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가 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행위는 할 수 있죠. 일단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채무이행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곳이 뭐가 있냐면 개념입니다. 개념.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뭐가 된 거죠? 대리인이 된 거죠. 근데 을이 이 갑의 땅을 팔아주려고 하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남주기 아까워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 땅을 샀다면 이거 우리가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일견 뭐가 떠오르냐면 아니 뭐 이거 굳이 이게 금지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법논리적으로만 보면 요 토지를 얼마에 파고 팔고 살지도 을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으니까 매도에 관한 의사를 을이 결정하고 또 지가 직접 샀으니까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도 을이 직접 하겠죠. 그러면 을이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하기 때문에 갑이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자기 계약은 금지가 되는 거죠. 쌍방들이 똑같아요. 자, 갑이 을에게 땅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줬고요. 또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이 땅을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 우리가 쌍방대리라고 하고요. 형태는 다르지만 어차피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도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도 을이 혼자 하기 때문에 갑이나 병이 손해를 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되는 거죠. 개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교재 108페이지 오시면은 106페이지 오시면 의의가 나오고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외적으로 채무 이행이 가능한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지어볼까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인데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 갑은 을에 대해서 채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을이 스스로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뭐할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 계약이잖아요. 또 아니면 병이라는 또 다른 본인이 있는데 을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병에게 돈을 변제하는 것이 뭐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것도 개념을 좀 곱씹어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게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물론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이건 좀 이따가 어떻게요? 좀 이따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아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채무이행은 가능하다고 했죠? 두 가지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뭐냐면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의 재산을 갑에게 증여하는 행위죠. 자, 을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자신의 재산을 갑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니까 자기계약 혼자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할때 매도인 매수인이 따로따로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을 쌍방대리하는 거죠.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도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된다는 말은 자기계약할 대리권이 없고 쌍방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되는데, 다만 교재 보시면 107페이지 상단에 박스 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 판례는 가입표입니다.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1번 판례.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죠. 그럼 제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권대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뭐죠? 쌍방대리죠. 근데 무효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으냐면 원칙과 예외인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지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한 쌍방 대리는 무효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걸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자기계약 쌍방 대리예요. 개념 이제 아시잖아요. 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따라서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인 거예요. 다만 예외인 거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도 쌍방 대리도 가능하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은 뭐죠? 쌍방 대리를 하잖아요.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뭐가 있습니까?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대리에도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굉장히 흔한 행위임을 알수 있죠. 자, 법정 대리, 친권자예요. 그러면 친권자가 아들인 본인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니까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정대리인 혼자 결정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뭐냐?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고요. 얘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무이행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죠. 채무이행도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쌍방대리도 가능한데 개념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했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뭐가 있느냐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할수 없어요. 다툼이 있는 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합쳐보면 변제기도 이미 도래했고 다툼도 없는 채무라면 대리인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다툼이 있는 채무는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경계, 이것도 채무 이행입니다. 이 경계가 뭐예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이것도 채무 이행이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대물 도현재, 돈으로 물건으로 갚는 거거든요. 이것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건 좀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제 107페이지 양가를 1번에서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오죠. 법점은 제가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인 것이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로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공동들입니다. 가끔 지문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뭐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수권 행위나 법률 규정으로 공동으로 하는 제한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는 거고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공동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요 공동으로 하는 제한, 요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죠. 수동대리는 대리인 측에서 뭐 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수동대리는 공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되는 거죠? 친권자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친권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대리권을 뭐 해야 돼요? 공동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예를 들어서 일급산 먹은 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올해 학교에 보낼지 아니면 내년에 보낼지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올해 학교를 보내기로 의사를 결정했다면 다음날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만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공동대리란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 108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대리권의 나눔이 나오죠.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사례 가지고 정리하시면 이해도 빠르고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내 땅을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 대리권을 줘서 을이 갑에 뭐가 된 거죠? 대리인이 된 거죠. 자, 근데 을이 이 땅을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병이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되는 거죠. 자, 물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을은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가 있는 거죠. 매매 계약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는 의미에서 매매 대금 2억 원을 을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그 대금을 수령했어요. 이것도 뭐죠?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을이 요 받은 돈을 가지고 튀었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닌 거예요. 을은 갑,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고요. 또 매매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닌 거죠.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땅을 팔아가지고 돈 갖고 튀었다면 이거는 뭐예요? 무권 대리 문제인 것이지 대리권 남용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다, 유권 대리인데 다만 돈 갖고 튀었다, 자기 자신의 이익, 지 애인과 함께 튀었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뭐요? 유권 대리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엉뚱하게 대리권도 없이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완전 그 내용이 3000%로 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에 대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갑은 계약의 내용대로 병에게 이전 등기를 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을이 돈 갖고 튀었더라도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해주게 되면 요 상대방이 보호를 받죠. 갑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갑에게 이러한 손해를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따라서 예외를 인정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을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적어놓고 보니까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럼 뭐하고 똑같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난 거예요. 물론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대리권 남용이란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예요? 돈 갖고 도망갔다죠.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10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옵니까?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일단 109페이지 127조 보시면 자 공통대, 그러니까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에요. 꼭 외우셔야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본인에 대해 사망 한 가지만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의 뭐가 아닌 거죠? 소멸 사유가 아닌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답으로 나온다고 헷갈리라고. 그럼 좀 생각해 볼게요. 다음 겁니다. 생각해 볼게 있어요. 아니, 우리 민법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아니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돼서 대리 성년 후견 교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죠? 앞뒤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요.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대리인이 될 당시에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되고 나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서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권의 특이한 소멸원인에서 128조가 나와요. 자, 128조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임의 대리권이죠.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소멸돼요. 이 종료라는 말은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무 완수죠. 땅 팔라고 대리권을 주는데 땅을 팔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는 거죠. 임의 대리는 스스로가 그 법률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민법 128조에 따른다면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땅을 팔았으면 임의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대리는 해제할 수가 없는 거고 임의 대리는 또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도 임의 대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발생한다는 거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보시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같다라는 말은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0페이지 오시게 되면 법정 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가입해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대리한다. X. 원칙이 각자 대리죠. 2번,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가 없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인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제한 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에 대참이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을은 임의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데 을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을의 의사 표시는 을을 위한 것 수정한다가 아니라 간주가 되고 이건 이제 바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본인의 사망,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다. X, 본인에 대한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뭐 하나 있습니까? 본인의 사망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4번 이제 바로 봐야죠. 자, 111페이지 보시면 대리 행위 가지고 현명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현명주의.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 본인인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가지고 땅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을이 갑을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병의 땅이 마음에 들어서 병에게 아저씨 이 땅을 나에게 합니다. 이 땅을 파십시오 라고 해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병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사는 사람을 을이 아니라 가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저씨 땅 좀 파세요 그러면 아, 요 인간이 땅을 파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계약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것을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밝혀야 요 매매기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자, 교재 1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요. 자, 114조 1항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대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그 대리인 효과가 발생하냐면 본인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걸 밝혀야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요 병이에요. 자, 병이 을에게 어떤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을은 자신에게 하는 의사 표시라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요 제3자 상대방이 한 의사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하는다는 사실을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 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양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의사 표시도 중요한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한다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하는 의사 표시한 사실을 누가 밝혀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니까 누가 현명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현명해야 되는 거죠. 현명에 의하여 의의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꾸 우리 수험생분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사실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는 거라고 밝히는 게 현명인 거죠. 수중대리도 본인의 이름으로 병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요? 상대방 측에서, 제3자 측에서 밝혀야 된다는 의미니까 의의 조심하시기 바라고, 현명의 방식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단에 3번 본인의 이름만을 사용하는 현명이거든요. 자, 원래는 나는 대리인인데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현명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내가 자기가 갑인 것처럼 내가 갑입니다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했을 때는 어떡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서유가 판례는 여기서 이제 교재가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고 뭐 이런 명식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의 이름만을 샀다 본인을 사칭 가장했더라도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요 대리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을 사칭한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현명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 기속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었다,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는 말이 나오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지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넘겨보시면 현명하지 않는 대리행위의 효력입니다. 자, 현명하지 않으면
요 법률의 효과가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기속이 되겠죠. 따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대리인이.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110회 상단에 115조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라 본다,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추정이 아니라 본다, 간주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대리인이 자신의 착오임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를 좀 보시면 일단 현명을 안 했으면 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잡한 걸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정리해 보죠, 여러분들. 일단 현명을 했어요. 그럼 효과가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는 대리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만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추정이 아니라 간주예요. 간주기 때문에 대리인이 착오했다는 것을 뭐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서 무슨 말이에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대리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을 사칭 가장했다, 본인의 이름만을 적었다,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본인을 사칭 가장하는 것도 뭐가 돼요? 현명이 되지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칭 가장하는 것은 현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표현 방식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마지막은 뭐죠? 예외죠. 자,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행위와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할 때는 현명할 필요가 없다.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제3자가 하는 것이니까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 112페이지에 대리인 하자죠. 이건 이미 정리했어요. 자,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대리인을. 또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대리인의 기준이 결정하니까 통종어휘표시인지 진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죠. 또 법률행위도 대리인이라는 것이니까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또 이중매매면은 적극 가담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방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끝난 건데 여러분들이 교재는 예외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예외를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우 나 예외 보니까 헷갈린다 그러면 이 부분은 원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외는 버리고 뭐만요? 원칙만 확실하게 내 것을 기억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매매에서 배웠잖아요. 물건에 하자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담보 책임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으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
다시 이래야 돼. 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이 갑을 대리해 가지고 병과 만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병이 상대방이고 병이 그 물건을 판 뭐인 거죠? 매도인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자전거를 사서 타보니까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도는 고장난 자전거였어요. 물건에 뭐가 있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리인 을은 선이고 무과실인데 본인은 이것이 고장난 자전거 사실에 대해서 악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선의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구만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선이고 무과실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라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이게 원칙인 거예요. 예외로 갑니다. 자, 이렇게 원칙이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을이잖아요. 대리. 따라서 어떤 자전거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할 건지 결정하는 주체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본인이 뭐 했어요? 지시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 자전거를 사라고 특별히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외적으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되냐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악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무엇을요?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본인이 특별한 법률 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본인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교재 113페이지의 예외 부분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예, 1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죠. 악이죠.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부지, 대리인이 선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선의라 하더라도 본인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얘네들은 뭐요? 악이거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지정한 물건을 매수한 때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비록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본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왜요? 연결되는 거니까 본인이 뭐 했기 때문에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밑에 나 있는 판례는 뭐 큰 의미 없으니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리인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대리인의 행위 능력 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자, 115페이지 대리 효과죠? 자, 대리인을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다만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이 한 불법행위나 사실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본인의 능력입니다.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은 자빠다 자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다. 자, 물론 숙권 행위는 누가 하는 거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대리형이라고 했을 때 갑이 자빠져 살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자,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풀고 이제 이번 시간 마칠 건데 문제입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A, B, C 갑을 병정만 나오고 한 장 이러지 말고 옆에 메모를 하시는 거야. 이 정도만 메모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뭐 하잖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갑을 본인이라기 때문에 이게 뒤바뀌어서 나면 헷갈려 하는데 그렇지만 이 정도면 메모하시면 돼요. A가 대리인이고 B가 본인이고 C가 뭐죠? 상대방인 거예요.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현명하지 않았죠?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것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니까 그 효과는 B에게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A가 차고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취소권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의사표시라는 것도 대리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 거예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을을 기준으로 해서 취소권이 인정된다면 취소권은 원칙 누가 행사하는 거죠? 본인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같은 질문 한번 고쳐보셔야 돼. 3번 A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A가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해 그러면 이것도 원칙이죠. 원칙만 기억하죠. 헷갈리면 원칙.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갑은 병에게 하자담보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B는 C에 대해 하자담보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헷갈려 보는 분이 많은데 한번 확실히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16페이지 복드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